오늘도 좋은 방이 하나 나왔네요. 일단 위치가 구루디 탄력에서 가깝고요. 신림 팔동 좋은 동으로 들어갑니다. 구루디 탄력에서 아까 보니까 500m가 안 뜬 것 같아요. 그래서 구루디 지탈까지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은 1,050입니다. 1,050에 관리비가 15,000원이고 풀옵션은 아니에요. 15,000원이니까 아마 청소, 정화조 청소 뭐 이런 것만 포함됐을 거고 공과금이나 인터넷은 별도일 겁니다. 이게 주방이 지금 조금 애매해가지고 1.5룸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분리형 원룸으로 치면은 되게 공간이 크고요. 1.5룸으로 하기에는 공간이 좀 작습니다. 하지만 방도 작은 편이 아니고 화장실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가 베란다인데요. 베란다 말고 요 정도만 해도 사실 1,050 정도로 나갔는데 여기가 베란다가 또 크게 있습니다. 베란다에 보시면 베란다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탁기 두고 베란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고기 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밖에서 고기 꼬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때 자취할 때 좀 막 친구들 불러서 고기 꼬 먹고 이런 거 그 옥탑 살 때 했었는데 여기는 베란다가 원룸 치고 많이 큰 편이라서 베란다 뭐 짐을 많이 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습니다. 일단 옵션이 이 세탁기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가스레인지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아마 옵션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없어요. 지금 바닥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바닥은 조금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건물이 막 오래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저라면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만 괜찮다면요. 일단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2m80 나오고요. 2m80이 되고 요 벽에서 저 벽까지가 3m50입니다. 주방 공간 빼고 방만. 그러니까 방만 2m80에 이렇게는 이제 3m50이 되는 거고 베란다 크기도 한번 재볼까요? 베란다가 일반 베란다, 원룸 베란다보다 커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m80이 나오고요. 1m 그리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2m70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만약 세탁기 공간까지 하면 여기 이 세탁기 여기서부터 요 벽까지가 1m80입니다. 이렇게 요 지금 보이는 요 공간. 그리고 여기 덤으로 또 요 공간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다 고기로 꼬 먹어도 환기 같은 게 창문이 다 커서 환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란다가 있는 원룸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위치도 여기에서 가깝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루디지털 인근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2호선 아무 곳이나 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베란다 있는 집은 많이 없어요. 저 정도 크기는 저도 원룸에서 처음 봤고 저것보다 작은 베란다가 있는 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주방 공간도 챙기면 해볼게요. 일단 신발장도 한쪽만 열었어요. 한쪽만 열어도 신발장도 작지 않죠? 여기에 아마 세탁기, 아니 냉장고를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장고 빠져서 좀 지저분하지만 청소 한번 깔끔해질 것이고 요 싱크대에서 요 벽까지가 1m60이 나옵니다. 1m60이 나오고 여기 창문부터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재면 약 1m가 조금 안 돼요. 1m가 조금 한 9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 감안해도 냉장고 큰 것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아주 괜찮네요. 근데 요런 방의 영상을 제가 올릴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요런 방이 나가면 같은 비슷한 이렇게 베란다 있고 이런 방이 많이 없어서 요 건물에 또 방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베란다가 있어서 되게 저는 메리트가 있네요. 근데 옵션은 가스레인지랑 세탁기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옵션으로 알고 와서 가스레인지랑 세탁기는 있는 건지 원래 옵션인 건지 아니면 전 세입자가 아직 두고 간 건지 그거는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불을 다 껐는데 그렇게 또 어둡지도 않죠? 어둡지 않습니다. 불을 다 껐. 여기 앞에 건물이 있어도 어둡지가 그렇게 않네요. 불을 다 꺼도.
여기도 아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괜찮은 거 하나 발견했네요.